이번 작업은 야나기 기계 연마 작업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와, 이 칼을 보니까 역시 고수는 장비 탓을 안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먼저 핸들을 분리해 줍니다. 그 다음은 중지거리 쪽 턱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작업이고요. 흉배 쪽까지 줄이면서 올라가진 않고 흉배 이 하단까지만 정확히 맞춰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흉배가 폭이 줄어들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흉배까지는 뒤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칼을 보시면 책가루가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가루가 연마하는 도중에도 붙을 수 있고 연마봉 사용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붙어서 음식 재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 끝나고 자성을 제거해서 책가루가 붙지 않도록 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날선을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폭 들어간 이 부위까지 양쪽을 제거하면서 날선을 바르게 라운드를 앞쪽까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날폭을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날폭 사이즈, 연마폭 사이즈는 중지거리 가공해줬던 부분까지 올려서 작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마면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계 연마지만 부족한 면이 될 수 있어서 영상 작업하면서 한 번 더 수공으로 마무리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날 테스트는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신문지만 간단하게 잘라보는 정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공료만은 400, 1000, 4000으로 면을 정리해주고요. 날끝을 5000, 12000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네, 이렇게 핸들 교체를 끝으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에 칼의 작업 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라인은 지금 이 중간 부분이 뻗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서 약간의 날비 현상도 있고요. 지금 이 칼 같은 경우는 일반 숫돌에서 연마 하시기보다는 연마봉으로 재연마 하시면서 사용한 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 두께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현재 변형된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이 중지거리 부분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 연마 라인을 이곳부터 쭉 위쪽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핸들도 교체해 주기로 하겠습니다.